결국 가시는군요.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직장이고 뭐고 무조건 다 버리고? 난 가진 게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야. 버릴 것은 없어. 다만 혜정이 네가 걱정될 뿐이야. 대체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야? 결국 최후의 순간까지 이럴 거면서. 미안해. 떠나보내는데 익숙해. 미안하다.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지금 미안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너머로 당신은 내게 멀어지고 있고 사랑이라는 허전함 속엔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 엄마를 부탁하마.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심연을 가지고 사는 것 같구나. 내가 네 엄마의 심연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유인 씨한테 간다고 해도 우린 더 이상 연인일 순 없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지냈으면 좋겠구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선물이야.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네 선물이라니 고맙구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쭉 미워했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살랑살랑 살랑 두근두근두근 부산 소리 빗소리 내 가슴 소리 사랑 비가 내려오네요. 교수님은 떠나셨어요? 방학하면 같이 어머니 뵈러 가자. 수술하는 것도 좀 보고. 우선 이사부터 해야 돼요. 엄마도 안 계신데 여기서 혼자 살 수도 없고. 여기서 이사하면 우리 건물로 다시 들어와. 뉴욕은요? 안 가. 나 혼자 두고 가기 싫어. 안 갈래. 앞으로는 저 때처럼 너하고 헤어지는 일 같은 거 겪고 싶지 않아. 나도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적 연애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렇게나 바라던 평범한 매일매일이 시작됐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못됐어.